네, 세계 시장에서 뭐 늘 우리 그 나라 방문했다 가시는 분들 김 사과자 가는 건 뭐 알고 있었지만 냉동 만두까지요. 아주 대단한 인기를 끌면서 수출량이 지금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해라 기자. 네, 이 K푸드 제품들 인기가 참 많은데 올해도 이 인기가 이어질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네. 시점인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냉동만두와 김 수출 호조세가 굉장히 돋보였던 건데요. 이 냉동만두는 수출이 5천만 달러를 처음으로 기록을 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습니다. 이것이 전년 대비 46% 증가를 한 수치인데 수출이 꾸준히 2016년 부터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연평균 23.4%씩 늘었다고 하고요. 이유는 아무래도 이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가정 간편식에 대한 수요가 는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냉동 만두뿐만이 아니라 이 김 쪽 수출도 많이 됐는데 전체 수산물 수출은 사실 좀 주춤하고 위축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 쪽은 연간 기준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는데요. 특히나 덩달아 이 조미김을 생산하는 대표 업체들의 수출 호조세 가 돋보였습니다. 동원 F&B의 지난해 양반김 수출액이 전년 대비 20% 증가를 했고요. 대상의 해외 판매액 역시나 430억 원을 넘어서면서 동기간에 국내에서는 한 125억 서준으로 팔렸는데 오히려 해외 쪽에 이런 수출 호조세가 굉장히 돋보였다라는 점. 네. 김 시장이 또 한중일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데 그 가운데서도 조미김은 우리나라 김이 네. 으뜸이라고 합니다. 네. 기분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김 맛있는 거는 뭐 두 말 할 필요도 없는데 네. 사실 전 뭐 만두를 워낙 좋아해서 그 냉동 만두 이제 피사 거를 많이 먹거든요. 근데 만두집 유명한 가게에서 먹는 것보다 맛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잘 나와서. 네, 너무 잘 나와서 네. 해외 고객들도 이 맛을 인정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자 이런 분위기 계속 이어가야 될 텐데요. 우리 국내 기업들 해외에서 어떤 좀 경쟁력 확대를 위해서 좀 전략을 갖고 있나요? 네, 대표적으로 국내 수출 기업 하면은 CJ제일제당 신세계 이 부분을 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 현지 공장을 증설해서 미국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흐름들이 네.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은 지난해 2월이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 김 생산 공장을 짓고 뭐 여전히 김 만두 계속 나오고 네, 있는데요. 네. 이쪽에서 가동을 시작을 했는데 맨 처음에는 B2B, 그러니까 기업 대 기업으로 시작을 하다가 B2C, 기업 대 개인으로 확장해 나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일반 소비자에게로 이제 선보이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고 대상 같은 경우에도 동남아를 중심으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중국, 베트남, 미국, 뉴질랜드 굉장히 많습니다. 29개국, 29개국에 이제 수출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2018년도 인도네시아 현지 공장에서 김을 생산을 하면서 늘어난 현지 수요, 그만큼 원한다는 거잖아요. K푸드를 예, 생산 능력을 좀 확대하면서 매출 신장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게 밀키트 제품, 요즘에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간편식, 무엇보다도 간편하고 편하게 먹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K푸드의 대표 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은 해외 시장에서 K푸드 열풍을 또 위해서 각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나서고 있는 게 뭐냐면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서로 손을 잡아서 이런 푸드테크, 그러니까 식품 플러스 기술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공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푸드테크 이제 투자 등을 또 활발히 하고 있는 상황인데 K푸드를 잘 알려서 국가 경쟁력으로 계속 활용하자라는 부분이고요. 또 한국 식품 기업들도 이런 부분으로 이제 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더더욱 우리의 좀 명성을 알리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전략이 좀 잘 맞아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 그 리서치 RM 등 전문가들도 음식료 업종에 대한 관심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조언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성지원 기자. 네, 작년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음식료 업종이 오히려 수혜를 본 그런 섹터 아니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이제 집밥 쪽이 그렇죠. 늘어나고 또 간편식들이 많이 팔리면서 네. 실적이 많이 개선됐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방금 들으셨듯이 해외 수출도 많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음식료 그 업체들의 실적이 많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국제 곡물 가격 상승 역시 이 제품 판매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조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성환 리서치 RM 수석 연구원의 설명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뭐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원가 부담보다는 지금 가격 상승 모멘텀에 집중해야 될 그런 시기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우리나라가 K 방역에 대한 성과로 인해서
해외 시장에서도 국내 그런 음식료 같은 이런 먹거리에 대한 관심들도 많이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 진출에 대한 그런 모멘텀도 상당히 가질 수가 있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지난해 음식료 업체들이 실적이 많이 좋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더 좋을 수 있다는 점들을 좀 해외 매출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음식료 업종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국제 곡물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이런 네. 부분이거든요. 사실 작년부터 농산물의 가격 상승은 이루어졌었고, 이것은 이제 공급 감소 측면에서 사실 시작이 됐습니다. 작년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또 제대로 그 작물이 제대로 이제 그렇죠. 기르지 성장하지 못하는 못했죠.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이상기후 때문에 작황이 좋지 좋지 않았던 그런 않았어요. 부분이 맞아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여기에다가 플러스로 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이런 현상도 좀 같이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코로나19 백신이 보급되면서 경제 정상화 초기 단계에 진입하고 있고, 또 중국에서는 돼지 사육 두수가 많이 회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사료로 쓰이는 국제 곡물이 많이 이제 소비가 되다 보니까 국제 곡물가가 오르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것을 원재료로 해서 만드는 이런 식품들, 제품의 판매 가격 인상 모멘텀이 계속 이어지게 되고, 이것이 결국은 음식료 업종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네.